신의 보살의 몸에 충만한 마음이니라. 그 다음에 법을 아는 미세지혜라. 지법 미세지혜.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불태전을 이루어서 일체 법, 신미세지를 얻나니, 일체 법의 신미세지를 얻나니,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소위 심심법 신미세지와 깊고 깊은, 매우 깊은 법의 신미세지와 광대법의 신미세지와 종종법의 신미세지와 장엄법의 신미세지와 일체법 무유량 신미세지와 일체법이 한량이 없는 신미세지와 일체법이 일법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일법이 일체법에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일체법이 비법에 법 아닌데 들어가는 신미세지와 무법 중에 법이 없는 가운데서 일체 법을 알리포되 법 없는 데서 일체 법을 거기다가 세우되 이불상이 신미세지와 서로 어기지 아니하는 신미세지와 일체 불법 방편에 들어가서 남음이 없이 없는 신미세지라 지냐 이와 같은 등 일체 세계 일체 은설 소알립법의 알립한 바의 법이 법의 제 모든 미세 여피 동등하며 그로 더불어 동등하며 그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개 여실지하며 다 여실히 사실과 같이 알며 덕이 무변 법계심하여 무변 법계심에 들어가서 낱낱 법계에 심심 견주하여 깊은 마음으로 굳게 머물러서 무해행을 이루며 일체 지혜로서 그 모든 근을 충만히 해서 모든 근에 충만히 해서 재불지 정념 방편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 정념 방편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을 성취해서 법계에 변만하며 일체 제열의 신에 널리 들어가서 모든 보살의 소유 신업을 나타내며 모든 보살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업을 전부 나타내며 일체 세계의 은사를 일체 세계의 모든 말들을 수선해서 법을 연설하며 그렇죠. 영어로 하는 데는 영어로 말하고, 일어로 말하는 데는 일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데는 한국어로 말하고, 일체 세계의 은사를 수순해가지고 법을 연설한다. 일체 불 실력으로 가피한 바인 지혜의 의업으로 무량 선교 방편을 출생해서, 제법 살바냐, 모든 법의 일체지입니다. 살바냐지 일체지의 분별함을 얻나니라. 또지 일체의 미세지혜라, 일체를 아는 미세지혜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일체 신미세지를 출생하나니, 소위 일체 차를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세계를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중생을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법계 과보를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중생심을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설법치를 어느 때 설법해야 되는가 어느 때 어떤 법을 설법해야 되는가를 아는 신미세지와 그렇죠. 그런데야말로 신미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법을 설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실을 알아야죠. 일체 설법 실을 아는 신미세지.
일체 법계를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허공계, 지인 허공계 삼세를 아는 신미세지와 허공계와 삼세를 아는 신미세지, 일체 언어도를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세간행을 아는 신미세지와 일체 출세행을 아는 신미세지와 내지 일체 열애도와 일체 보살도와 일체 중생도를 아는 신미세지로 보살행을 닦아서 보현행에 머물고 보현도에 머물고 머물러서 양문약의를 글이라든지 그 글의 뜻을 개예슬지 해서 다 여실하게 알아서 여실하게 알아서 생여영지하며 여영 그림자와 같은 지혜를 내며 용여환비지 그런 거겠죠. 여기 나옵니다. 생여몽지 여영지 여몽지 여환지 또 여향지 메아리와 같은 지혜를 내며 여화지 변화와 같은 지혜를 내며 여공지 공과 같은 지혜를 내며 정멸지 정멸지를 내며 일체 법계지를 내며 일체 법계의 지혜를 내며 무소이지 의지한 바 없는 지혜를 내며 일체 불법지를 내나니라. 끝에 가서는 일체 불법, 생 일체 불법지 하나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회향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회향호되, 불분별 약세간과 약세간 법, 세간과 세간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보리와, 보리 살타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보살행과 출리도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약불과 일체 불법 부처님과 일체 불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그 뭐 나누 분별이란 말은 나눈다 따진다 또 뭐 쪼갠다 분석한다 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조복 중생과 중생을 조복하는 것과 중생을 불조복 조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또 분별하지 아니하며 약 선근과 회양걸 선근 회양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선근 회양을 이야기해 왔죠. 성근을 닦고 그 닦은 성근을 또 보다 더 크게 회향하고 회소회향대해서 그렇게 회향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또 자타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시물과 약시물과 수시자 시주를 받는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 시물과 시주를 받는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약 보살행과 등정각 보살행하고 등정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으로 표현돼야 되고 보살행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각을 이룬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되고 보살행하는 것이 결과가 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살행을 위해서 깨닫고 깨달으면 반드시 보살행으로 표현돼야 된다. 불분별약 법약지 법과 지혜 법을 안다. 뭐 지혜가 있다. 그것도 결국은 분별할 것이 아니다. 법과 지혜는 하나다. 뭐, 이 불분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제문이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결론 짓는 거죠.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저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향하나니 소위 심, 마음이 무착 무박 해탈과 신이 무착 무박 해탈과 구 입이 무착 무박 해탈과 또 업이 무착 무박 해탈과 보호가 과보가 무착 무박 해탈과 세간에 무착 무박 해탈과 불찰에 무착 무박 해탈과 중생에게 무착 무박 해탈과 법에 무착 무박 해탈과 지혜에 무착 무박 해탈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거로서 해양할 때는 이렇게 전부 여기야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니까 10회양 가운데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삼세 제불과 같이 보살이 되었을 때 삼세 제불이 보살이 되었을 때와 소수 회양하여 닦은다 회양과 같아서 회양을 행하되 학 과거 제불 회양하고 과거 모든 부처님의 회양을 배우고 미래 제불 회양을 이루고 현재 제불 회양에 머물고 과거 제불 회양 도에 안주하고 또 미래 제불 회양을 버리지 않고 현재 모든 부처님의 회양 도를 수순하고 수순하고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수 부지런히 닦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고 현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환하게 꿰뚫어 알고 과거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만족해 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성취하고 현재 모든 부처님의 평등에 안주하고 안주하며 과거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행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고 현재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같이 해서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성근을 얻으며 일체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갖춰서 부처의 종성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죠.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에 안주하며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수순하니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9 무착 무박 해탈심 회향이니라. 그 다음에 과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위.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52위를 이야기하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그러면 이제 52단계인데 그것이 뚜렷하게 무슨 뭐 그 두부모 자르듯이 착착 그 잘린 것이 있느냐 하면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지 아니한 가운데 또 있고 그걸 이제 원용문, 항포문 그렇게 이제 교리상으로는 그래 이야기해요. 원용한 입장을 가장 크게 드러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나눠치 나누면 나눠지는 것이 차별이고 단계고 보살 계위다, 계단이다, 수행의 계위다, 계단과 지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뭐 불법에 계단과 지위가 있느냐 하지만은 계단과 지위가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또 원용한 입장으로 보면 또 원용하고 그래 그것을 이제 어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걸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중도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두루뭉실이가 돼가지고 뭐 너도 떡하나 나도 떡하나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이건 뭐 그야말로 무질서죠.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용한 가운데 항포 어떤 그 차별된 어떤 현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지키고 차별을 또 따를 줄 알고 또 차별을 따르면서 지키면서 또한 한편 이제 원용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바람직한 삶이죠. 결국은 화엄경은 이제 그러한 이치를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이고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호환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너무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계를. 아, 이게 이제 10회양급 10지품 아닙니까? 이 10회양품이 끝나면 10지품이 이제 나오는데 그 10단계를 너무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소견이 전혀 다른 것처럼 정말 철저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면서 그런 또 어떤 원유한 면이 있고 원유하면서 또한 그런 차별이 또한 없는 가운데 있고 그래야 됩니다. 뭐 큰 절에서 대중이 한 100여 명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 천차만별의 어떤 그 차별성, 단계성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뭐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잘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 단계라는 것, 지위라고 하는 것이 과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한 가운데 항포 차별되고 또 차별된 그런 그 단계가 있고 단계가 있는 차별한 단계가 있는 가운데 또한 원융하고 원융과 차별이 그 조화를 이루어서 중도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이제 환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이 회양에 머물 때 일체 금강윤희산의 소불 능기며 어떤 금강윤희산이라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일체 중생 가운데서 색상이 제일이라 이 구회양까지 이르면은 이러한 인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능 급자며 능히 미칠 사람이 없으며 무능 최파 제 마사업하고 모든 마군이나 삿된 업을 최파하고 능히 최파, 꺾어서 깨뜨려버리고 시방 일체 세계에 널리 나타나서 보살행을 닦으며 일체 중생을 개호하고자 해서 깨닫게 해주고자 해서 좋은 방편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대지혜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신무 미혹하며 마음에 미혹하는 바가 없으며 제재 생체 어디에서 태어나든 간에 또 행하든 머물든 간에 행주자와 그 어떤 행위에도 상덕 치우 불교의 권속하여 무너지지 않는 권속을 항상 만나서 그렇습니다. 권속이 됐다가 그 권속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너무 많죠. 그게 절집의 권속이든 세속의 권속이든 간에 상덕 치우 불교의 권속이라. 불교의 권속 내가 줄을 꺼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권속을 만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보살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전부 보살화 운동, 보살화 운동, 전 국민, 전 인류 보살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두가 서로서로가 불교의 권속이 됩니다. 삼세제불의 소설 정법을 설한바 정법을 청정념으로 아주 뛰어난 생각으로서 신령 수지하며 청정영으로 다 능히 받아 가지며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아서 상불 휴식하여 항상 쉬지 아니해서 무소 의착하며 이 환경 공부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한 번도 없죠. 쉬는 생에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쉬는 년도 없고 휴식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그 생의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가만히 혼자 있어봐요. 뭔가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하고 또 입은 말하려고 하고 생각은 여기저기 그죠?
움직여서 아, 이 생각 저 생각 하려고 하고 그랬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뭐 정리하던 거 가서 마저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시장 받아 놨는데 그게 제대로 봐왔나 하고 뻔히 갔다 금방 갖다 놓은 것도 가서 확인도 하고 별별 작용을 다 합니다. 별별 작용을 다 해요.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잠잔다고 쉬어? 잠자도 안 쉬어. 잠자고도 잠자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예.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낮에 본 거 다 그 속에서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제 그걸 되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거기서 연출하기도 하고 이 한 물건의 작용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죽어도 쉬지 않게 돼 있고 그래서 휴식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환경에서 쉰다는 이야기 봤어요? 항상 상불 휴식이라 항상 휴식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쉬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생명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행은 쉬는 날이 없다. 쉬는 시간도 없다. 보살행을 닦아서 항상 쉬지 아니하면 무소이착하고 의지해서 집착한 바도 없으며 보현 행원이 증장 구족하여 계속 보현 행원은 불어나고 불어나고 갖춰지고 또 갖춰지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한 번씩 실수해서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가는 또 앞으로 확 나아가기도 하고 이게 보현행 닦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뭐 조금 뒤로 물러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물러났다가도 앞으로 더 많이 나가는 1m 물러났다가 2m 전진하는 거지. 득 일체지혜야 일체지혜를 얻어서 시작 불사야 불사를 베풀어 지어서 불사를 지어서 보살의 자재 신통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의 자재 신통 이것은 그야말로 중생을 위하는 일,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일, 그것이 자재 신통이다. 보살의 자재 신통을 성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 시평품 어디에 봐도 참 오로지 이제 중생을 위한 그런 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